이것이 무엇이냐. 기타 이셔터인데 신디사이저라고 써있어. 이걸로 할 수 있는 일이 좀 있습니다. 참 기대되네요. 컴팩트 페달만 딱 들어가는 페달보드. 그 드라이브를 살짝 걸었는데 앞에다 걸었어요. 이런 거를 사운드 만들 수도 있겠다. 이거 되게 잘 안 잡히는데 잘 잡히네요. 여기 샌드 리턴도 달려 있어서 이펙터 사운드랑 다른 거랑 분리해서도 저 연결할 수도 있어요. 이것도 혼자 놀기의 이펙터의 범주 안에 이거랑 루퍼랑 하모니스트 그거랑 피치십보다 뭐랑 딜레이 이 정도만 있어도 막 기타리스트들이 건반에 노브도 많잖아요. 노브 많아가지고 어려워 할 텐데 이건 두 개밖에 없어서 또 너무 편한데요.
기타, 베이스, 드럼 이렇게 있는 밴드들도 많잖아요. 그런 거에서 되게 아이디어를 엄청 제공해주고 갔고요. 그리고 자기가 노래를 다 만드는 친구인데 건반 잘 못 치는 친구도 있죠. 저 같은 경우 같이 비슷한 사람들은 기타로 건반 쪽을 예를 들어서 데모를 만들기도 하고 그걸로 완전히 막 음악 하나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. 지금까지 크라잉너트의 이상면이었습니다. 보스 SY1 만져봤는데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